안녕하세요. 저는 지라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설제법을 소개할 김한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지라가 무엇인지, 지라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배울 수 있으며, 벌처박스 리눅스를 통해 지라를 직접 설치해 볼 것이기 때문에 리눅스 컴퓨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지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틀라시안 계정이 필요해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라란 아틀라시안이 개발한 이슈 추적 소프트웨어인데요. 버그 추적, 이슈 추적,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할 뿐더러 현재 다양한 언어를 제공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라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 팀 단위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슈란 버그나 프로블럼, 새 기능, 개선, 작업, 질의와 응답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이슈를 팀원들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슈 트래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슈 트래커란 이슈를 관리하는 도구로 버그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합니다. 이슈 트래커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업에 도움을 줍니다. 지라 역시 다양한 이슈 트래커 중 하나이며 앞서 말한 듯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또한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라의 사용화면인데요. 이렇게 보드를 통해 해야 할 일과 작업 진행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팀원과의 버전과 릴리즈 같은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라에 설치하기 위해서 총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같이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설치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캡처 화면을 통해 설치 단계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양해를 구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우분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터미널에 sudo apt update와 sudo apt dist upgrade를 입력하면 됩니다. 업데이트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니 같이 설치하시는 분은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서 업데이트가 진행한 뒤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캡처 화면인데요. 이렇게 sudo apt update와 sudo apt dist upgrade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우분투의 업데이트에 마쳤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할 건데요. 인터넷에서 지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MariaDB를 추천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결과 버전의 충돌이 발생해서 MySQL 버전 5.7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wget을 통해 dev 파일을 받아오고 그 dev 파일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wget을 통해 dev 파일을 받아오고 dev 파일을 실행해서 sudo wget http와 sudo dpkg-i 등을 입력해서 이처럼 add repository to unsupported system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분투 바이오닉을 선택하고 다음 질문에는 MySQL and Clust MySQL 5.7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는 MySQL 5.7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OK를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후에 sudo apt upgrade 통해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하시고 sudo apt cache policy mysql 서버를 통해 SQL의 구상이 확인이 가능해요. 여길 보시면 5.7.3.2의 버전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sudo apt install -f mysql client 버전 우분투를 입력하고 sudo apt install -f mysql community server 5.7.3.2 ubuntu 18.04를 입력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설치된 MySQL의 지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건데요. 먼저 sudo mysql-u root-p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MySQL을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이 create database 지라 캐릭터 셋 utf-8mb4을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create user 지라 user 골뱅이 localhost identify 비밀번호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grant all privilege on 지라 점 start to 지라 localhost를 입력하면 모든 권한을 지라 유저에게 주는 거고요. 후에 플러시를 통해서 권한을 플러시를 해주고 익싯을 통해 나가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sudo mysql-u 지라 유저 -p를 한 다음 방금 설정한 지라 유저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MySQL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show database라는 커맨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지라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 익싯으로 MySQL에 나오게 되고 이제 지라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여기 이 보이시는 주소에 들어가서 지라를 다운받아야 하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져와서 권한을 바꿔주고 그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어떤 타입으로 다운을 받을지에 나오는데 저희는 리눅스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눅스 64비트로 해서 설치를 누릅니다. 다운을 받고 나면 이렇게 설치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 파일의 경로를 찾아서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권한을 바꾸고 sudo 점 슬래시를 통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설치를 하겠냐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캡처가 미흡해서 다 나오진 않는데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설치를 하겠냐는 질문에 OK에 O를 입력하시고 어떠한 설치를 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커스텀 인스타를 하기 위해 E를 입력합니다. 후에 지라 설치 위치를 묻는데 지라 설치 위치는 변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엔터를 입력하시고 지라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물어보는데 엔터를 쳐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HTTP 포트 디폴트를 물을 땐 1번 지라가 서비스로 실행된다며 지라를 서비스로 설치하겠다는 데에는 Y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내용을 확인한 다음 I와 마지막으로 설치에 동의한다는 Y를 입력하면 설치가 완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JDBC를 설치하고 MySQL이 지라와 충돌이 나지 않도록 몇 가지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있는 웹사이트로 가셔서 JDBC를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시고 OPT 아틀라시안의 지라의 라이브러리에 복사를 해줍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간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플랫폼 인디펜던트로 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위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옵트의 아틀라시안의 지라와 라이브러리에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복사된 파일을 다시 이 리브 폴더로 들어와서 권한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라 스탑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폴더를 옵트의 아틀라시안의 지라와 라이브러리 폴더로 옮겨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체인지 모드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권한이 변경돼서 읽기가 가능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라의 스탑과 스타트를 진행하면은 이렇게 지라가 다시 재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ySQL에 있는 세팅들을 바꾸겠습니다. Change 디렉토리로 etc MySQL에 들어가서 슈퍼유저로 MyCNF에 이 내용들을 추가할 것이고, 그 후에 sudo service MySQL restart로 다시 재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cd etc MySQL을 통해 여기 파일로 들어와서 MyCNF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MyCNF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슈퍼유저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sudo vi my.cnf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듯이 이 내용들을 vi를 통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마친 뒤에 wq로 vi를 나온 다음 sudo service mysql restart를 통해 mysql을 리스타트합니다. 네, 터미널에서의 지라 설치를 마치고 파이어폭스 주소창에 로컬호스트 8080을 입력하면 이렇게 지라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넘어가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직접 설정하겠습니다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MySQL 5.7로 설정하시고 이전에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라이선스 키를 지정하라는 말이 나오겠는데요. 여기서 My Atlassian에서 지라 평가판 라이선스를 생성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아틀라시안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라이선스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저희는 서버로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서버를 클릭하고, Organization 이름을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걸로 설정을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라이선스 키 부분에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관리자 계정을 설치합니다 라는 창과 함께 이름과 주소,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게 됩니다. 본인이 입력하고 싶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메일 알림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메일 알림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설정을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마지막 단계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위해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언어와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설정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라의 기본과 설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지라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